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영등포 타임스퀘어 트로스타. 야, 역시 대단합니다. 우리 과수 황용님 골든 보이스. 해바라기 우리 영상과 함께 다양한 영상이 보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은 그리고 기대가 되는 우리 가수 황용님. 골든보이스 신금을 울리는 황금보이스 천재가수 황용. 한번 시간되면요 우리 영등포 타임스퀘어 가든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선플라워즈 우리 황용님을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분한분한분 가셔서 응원하시고 인증샷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황용님 영상이 지하철에도 뜨고요 여러 곳에 곳곳에 뜹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팬미팅이 가까웠다는 얘기고 팬덤이 규합하고 집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기대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내년 1월이나 2월쯤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요, 우리 팬미팅, 그리고 앨범 응원하고, 그리고 콘서트 가자고요. 그러면은 대박 나는 겁니다. 가수 황용님, 파라다이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역시 황용님, 언제 봐도 멋있고 잘생겼어. 섹시합니다. 섹시해요, 영웅씨.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돼야 영차.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손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손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돼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 온날 좋은 곳에서